미나 씨인가? 나왔잖아. 미나. 플러팅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내가? 이게 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디테일하게 물리적으로 방송 시간 보세요. 아 그리고 최근에 M장님 소주 마시는 거 보셨습니까? 방송을 위해서 웃기려고 막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영이가 의외로 자 우리 이제 가영이 청문회 진짜 가영이 낮에는 스마트하게 밤에는 스트롱하게 스트롱잡스 광고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드셨나요? 밤에 자신감을 좀 더 찾고 싶으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재구매율 높은 영양제 스트롱잡스를 소개합니다. 아르기닌, 흑마늘, 블랙마카, 밀크시슬, 자라, 옥타코사놀, 타우린 등등 21가지 주요 성분을 아낌없이 고함량으로 낮과 밤에 맞게 나눠서 넣었습니다. 이 좋은 성분들을 따로 먹으려면 비싸고 번거로운데 낮에 두 알, 밤에 두 알, 총 하루 네 알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하루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하루 1,500원에 다른 영양제 드실 필요 없이 스트롱잡스 하나로 활력을 되찾으세요. 지금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최대 68%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수혜복구라고 남기시고 적립금 10%도 챙기세요. 한 달에 꾸준히 섭취하시고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니 일단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요 스트롱잡스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 댓글에 이거 잘 먹고 있다는 댓글이 종종 그냥 보여가지고 오, 다행이다. 네, 마치 제가 만든 제품처럼 뿌듯했었습니다. 자, 스트롱잡스 데이샷, 나이트샷으로 나눠져 있고요. 낮 활력은 데이샷, 밤 활력은 나이트샷입니다. 요거 중에 이제 필요한 걸로 골라 드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땐 두 개 다 드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면 들어가 있는 성분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침 저녁으로 다르게 직장인분들은 이제 데이샷 같은 경우는 회사에 두고 네. 점심 식사 끝나고 드시면 될 것 같고 나이트샷은 침대 맛에 네. 머리맡에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스트롱잡스 데이샷 나이트샷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우당충탕 수혜복구 227회 방송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촉이 좋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마다 그 촉이 좀 좋은 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촉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일례로 오늘 이제 가영 씨가 갑자기 도너츠를 사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먹기가 싫더라고. 뭐가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아니요. 나는 갑자기 왜 사왔어?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사왔대. 네. 이상하게 먹기가 싫더라고. 아 정말 그냥 사온 겁니다. 네. 아 그럼 그냥 사온 거고 네. 그냥 부탁할 게 있었던 거야? 아, 공교롭게 겹쳤구나. 사온 날과 계속 그리고 진짜. 그리고 이제 박가영 씨가 저 탁재훈 씨 유튜브 나가서 M전기획 언급했더만요. 맞아요. 네. 제가 이렇게 의리가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가영 씨 말한 가영 씨보다는 편집하지 않은 제작진이 대단한 거죠. 맞아. 보통 이렇게 다른 채널 언급하면 짜가 되는데 그래요. 거기 우리 보시나 어떻게 그 넣어줬지? 나는 거기 스태프들이 M장 팬인 것 같아요. 작가나 그러니까.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출연자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랬으니까 뭐 어쨌든 뭐 감사한 일이고 가영 씨한테도 전 감동이었지. 80만회 현재 80만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까지 넣어줬더라고 M장 기획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써준 거거든. 그러니까 제작진한테 꼭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네, 네, 근데 그 후로 연락을 한 적은 없어서. 아, 저도 봤거든요. 네. 봤는데 아 이게 그냥 편하게 봐지지가 않더라. 우리 식구가 나오니까 아 내가 나간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막 더 이 가영 씨의 매력이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 22초 봤습니다. 저. 왜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거네. 그걸 안 본 거잖아.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해가지고 22초 봤어. 난 배 아파서 안 봤는데. 난 내가 나간 거 아니면 잘 안 보게 되더라고. 노빵 상자로 보통 6개씩만 나가지 않나요? 근데 가영 씨가 만약에 거기 나가서 잘 돼가지고 빵 떴어. 네네. 그래서 M장을 떠난대. 그럼 마음 편히 이렇게 잘 되라고 보내줄 것 같아요? 뭐 그거야 뭐 괜찮아요? 뭐 내가 여기 소속사 사장도 아니고 이거 쓱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은근히 보내려고 얘기하는 나도 느꼈어. 보내고 싶어. 잘 가라 잘 가. 아까 뭐 시간 조절 얘기했는데 녹화 시간 조절 얘기 안 되면 자기가 하겠다고. 아, 아니, 농담으로 다른 멤버도 시간 조정이 안 되면 뭐 그만둬야지 뭐 그랬더니 바로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뭐 바로 치고 들어오더라고. 야 여기 야생이 야생 네, 정글입니다 정글. 야. 근데
근데 늦게 들어와서 지금 내용 잘 몰랐거든요. 아까? 아 몰랐어 네. 몰랐어. 네. 아니 들어오더라고. 네. 바로 이해 됐나 봐 그 부분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여자를 꼭 여자 멤버로 대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건 이렇게 들어온다고? 야 하나같이 다 승량이 때드립니다. 진짜. 아니 아니 시간 조절 안 되면은 그냥 M장 1순입니다. 어, 실제로 아니 죄송한데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그 뭐지? 실제로 노빵 탁재훈 나가고 나서 다른 데 섭외가 좀 들어왔나요? 어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 아직? 그러진 않아요. 뭐 또 얼마 안 됐잖아요. 아, 잘 돼서 더 좋은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그거야 뭐 축하하면서 보내줘야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탁재훈 그거 보면서 가영 씨의 매력이 좀 덜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카메라가 좀 너무 옆모습만 잡았더라고. 정면이 예쁜데. 아 옆모습이 별론데. 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 정면. 장점이라고는 외모밖에 없다. 뭐라고 하지 말고 멘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아니, 아니. 외모 지적을 외모가 그러니까 너무 예쁜데 예쁘게 잘 나왔던데 옆만 좀 나와가지고 좀 아쉽더라고. 아 거기 이제 앉아있는 구도가 좀 약간 측면이 프로필샷이니까 맞아 그게 좀 아쉬웠어. 정면이 더 예쁜데 정면이 더 예쁜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응원하면서 받고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또 M장 기획도 언급해줘가지고 네, 감동이었습니다. 좀 감동이다 근데 아 근데 저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어떤 거? 어 많이 저를 받아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거기 가니까 네, 왜냐면은 거기 가니까 되게 적응하기 어려웠고 아 방송 진짜 어렵구나 이거 많이 느껴서 알겠다. 또 처음 보니까 더 그랬겠지. 어색해서 서로 질문이 좀 두터웠으면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토크하는 게 진짜 쉽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쉽지 않지. 어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처음 저번에 약간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네. 그래 우리가 널 받아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맞지 근데 사실 다 만들어. 야 민규 나한테 얘기했어. 야 이 형 우리만큼 만들어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잘 받아요. 가끔씩 강제 외유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소중함을 알아. 느꼈어 느꼈어. 그게 소중함을 아니, 느꼈어. 그게 어차피 합인 게 네. 진짜 딴 데 가면은 이게 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던지고 네가 알아서 살려 이런 분위기인데도 많거든. 에이, 예능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완전 정글이거든. 탁재훈 씨도 이제 KBS 대상을 받으셨고 정점을 찍은 연예인 분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진행자분도 박강 씨한테 어떤 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다 좀 더 여유롭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게 마치 실패하고 온 사람 어디 큰 시험 봤다 낙방하고 온 사람 위로하듯이 아, 잘하고 왔잖아. 예. 조회수도 잘 나왔어. 괜찮아요. 어, 잠깐만 분위기가 왜 이래. 재밌었어요. 제 장소가 22초 너무 나 진짜 너무 재밌었어. 안마기 광고 최고였어. 살 뻔했어. 뭔가 분위기가 되게 위로하는 분위기야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막 포장해주고 잘하고 왔어. 아니 대해주신 거 되게 잘 대해주셨는데 엠쟁에서 잘 맞구나 이걸 느꼈다고 그 얘기하다가 우당통탕 수해복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셨죠?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의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담았습니다. 첨가물은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 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나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산삼이 70% 그리고 도라지와 홍삼 메가가 3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그렇게 씁쓸하지 않아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먹기 편한 맛이고요. 계속 먹다 보면 맛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젊으신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먹기 편해야 이제 손이 가고 네. 그래야 자주 챙겨 먹어. 이게 솔직히 한 번 먹으면 좋겠지만 진짜 효과를 누리시려면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꾸준히 챙겨 드셔야 돼요. 네, 환절기라서 특히나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저희 집이 그 개별 냉방이 안 되고 중앙 냉방식이라 가지고 에어컨을 다 꺼놨어요.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 근데 이 집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11월에 무슨 에어컨이냐 하겠지만 저희 집이 햇빛이 정면으로 들어와서 진짜 너무 더워. 양기하우스 별명이 더워 죽겠습니다. 진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 제 집에 가서 한번 잤다가 세상에 한 꿈 꿨잖아. 양기 얼마나 많은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가는데 어딜 만지시고 막 이런 거 아니시죠?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산삼 시대로 평상시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가격도 합리적이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자 전화문의 1666-1080 산삼시대였습니다.
이번에 느낀 게 엠크나이트에 미나 씨인가? 나왔잖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술 같이 드시는데 너무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막 플러팅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내가? 나 그 얘기 아무 일부러 안 했는데. 어. 근데 그 얘기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나는 전혀 그런 의미는 없었는데. 그랬어. 근데. 그래서 나 깨달았잖아. 가영 씨한테 했던 그 내가 봤던 플러팅 같은 어떤 관심 이거는 남자가 하는 그런 것보다 그냥 채널 주인으로 하는 거였구나. 남자가 하는 플러팅은 M장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그거는 진짜가 됐잖아. 아, 그건 진짜. 아, 나도 근데 느꼈어. 나 처음 봤어. 그치, 처음 봤지. 나는 너 질투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나 질투하는 거 아니라. 나 묘하게 꺾이라고 느꼈던 게, 엠장은 자기 출연하는 출연자를 모두 저렇게 대해주는 거라고 가는 줄 알았는데 뒤에 찐이었구나. 아니, 나도 처음 봤어. 아, 엠장 형이 나이트에서 저렇게 놀았겠구나. 술 취해서 저렇게 여자를 꼬셨겠구나. 이게 빵 오더라고. 나도 이건 하수들인 게 이거는 하수라고? 크게 봤을 때 이건 영입을 위한 나는 약간 그렇게 보였는데 아니야 그냥 친근감이 표현이었고 원래 친해요 또 아니야 자 엠장 청문회가 엠장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시작합시다 자 어떤 포인트였습니까 어떤 포인트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거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배꼽이 향한 곳이 그 사람의 관심이 가는 곳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일단 배꼽이 여기야 맞아. 아, 옆에 앉아있었는데, 나란히 앉아있었는데, 아예 배꼽을 돌려서 앉아있었다. 이렇게. 그건 맞는 것 같은 게, 난 한 번도 지선 씨한테 배꼽을 하고 싶어. 지금 배꼽. 살짝 틀어져 있잖아. 배꼽은 민기 형인데. 또 비해줘. 그거 말고 없었어? 또, 눈빛을 보면 알죠. 그 술 먹으면 감출 수 없는 눈빛이 있는데, 이게 약간 그 느끼한 뭔가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손으로 계속 이렇게 쳐. 자연스러운 스킨십. 또 말해봐요. 그리고 이게 먹었어. 사람 간에는 사회적인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다. 네. 그래서 이게 일정 야, 이게 거리. 이게 이렇게까지 다 나올 얘기야? 둘 다 진짜 그렇게 맞추는 거잖아. 제가 반박 기회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무의식 중에 사람 간에 이제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 못 가요.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친밀도의 표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미나 씨는 멀리 멀리 가는데. 그 와중에 또 슬픈 이거 사견입니다. 아니야 진짜야. 아니 그러니까 야, 미나 씨. 미나대로라면 카메라를 멀리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 아니 미나님은 그러니까 멀리 방송이니까 멀리 갈 순 없는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상체가 뒤로 가. 상체가 이렇게 뒤로 가는데. 느꼈구나. 엠장 형은 이게 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디테일하게 봤대. 진짜야. 또 맞지, 하나 맞지, 또 있어. 맞지, 또 뭐. 수산 씨가 안 왔잖아요. 그럼 보통 창석 씨나 부르지, 뭐 부르는데 단둘이 마셨어. 맞아. 엔크라이트는 수산이 오기 전에 원래 둘이서 했었던 겁니다. 아, 그건 예전이지. 보좌관들 이거. 아니, 이 M장 보좌관들. 아, 잠깐만. 잠깐만. 별론 다 했습니까? 물리적으로 방송 시간 보세요. 한 시간. 타 엠크나이트와의 시간의 차이. 한 시간 45분 했네. 네, 아니지. 이거를 사적으로 먹고 싶으면 빨리 끝내고 2차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러기엔 너무 취했었어요. 근데 새 후궁 하나 들렸던 원래 또 사람들이 반발. 말들이 너무 많네. 아니, 잠깐만 그리고 최근에 M장 씨가. 아 그리고 최근에 M장 형 소주 마시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난 없죠. 몰라. 아니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본다고? 너네 뭔데 이렇게까지 봐? 이유가 역시 뭐야? 역시 여자들의 적은 아니야. 여자야. 질투심을 좀 느낀 거야 뭐야? 아니 질투심은 아닙니다. 아 그래? 아 이거 뭐 불편해서 형 방송하겠어. 잠깐만. 진짜? 여기서 이 M장 보좌관들 뭐야? 왜 이렇게 갔다? 팩트는 전달하는 거지. 팩트는 전달하는 거지. 아니 보좌관이 아니라 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는 게 놀라웠어. 수산 씨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또 지인분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해외로 가셨고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재원 교수님이 컴프레스를 같이 해가지고 전통주 소믈리에를 미나 씨가 하고 있다 그래서 재원 쌤이 또 전통주를 잘 알잖아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2시간 전에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원래 섭외를 했는데 김재원이 못 나온 것이다. 아, 애가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둘이 하게 된 거다. 아, 자, 네. 애가 아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파회됐고요. 자, 또 그만 궁금한 거 잠깐만. 근데 나 이거 듣다 보니까 근데 뭐 얘네가 여친들도 아니고 그러네. 내가 왜 이거 같이 설명해야 돼 여자한테. 아, 일단 한번 해봐. 그래 진짜 존나 하고 싶었다. 사랑이 하고 싶었다. 됐냐? 아, 이게 너무 웃긴다. 다들 막 뭐 이렇게 관심 있다고 질색팔색 하는 척 하더니. 근데 그런 건 있었지. 일단 제가 인간적으로 미나 씨를 너무 좋아해요. 그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인간적으로 착하고 되게 털털하단 말이야. 네. 꾸밈 없고. 그래서 네. 인간적으로 좋아하는데 요즘 좀 스케줄이 여유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우리 것도 출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 영입에 대한 의지도 좀 있었지. 어. 영입해야지. 아니 근데 이제 악의적으로 아, 캡처를 뽑으려면 이제 한도 끝도 없네. 이봐. 이러면서. 봐봐! 뭔데 이게 내가 정지하면 내가 정지하면 가득까지 올렸어. 가득까지 올렸어. 내가 정지하면 잡으면 돼. 좀 가까이 가긴 했는데 악의적으로 잡으려면 제가 말하는 없네. 거리. 아니 왜냐면 내가 반대 내가 반대로 잡으려면 반대로 잡을 수도 있어. 근데 악의적으로 잡으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네. 이제 근데 제가 딱 말하는 그 90도 선에서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기울어 있는 게 진짜 맞아. 근데 거리가 이 정도인데. 그래 이거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내가 악의적으로 잡으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아, 좀 계속 나. 심하긴 했네. 계속 나와. 심하긴 했네. 근데 저희가 막 이렇게 소리 높여서. 이거 누가 쏘는 거야? 이거는 자켓을 보내줘.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민경 화면 봤지? 이거 어디 캡처해 주지? 개화나. 이거 반대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좀 기분 좋아요? 질투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내가 니들 진짜 기분 좋아야 되냐? 아,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잖아요 맨 처음에. 네. 나는 방송을 위해서 웃기려고 막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영이가 의외로 또, 아, 또 여기서 이제 나랑 겹쳐. 아니 화살 돌린다. 지선이는 나를 낚으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가영이가 낚였다. 자 우리 이제 가영이 청문회 진짜 가영이는 자 가영이는 왜 이렇게 핏대를 높여서 막 하는 거죠. 왜 가영이는 찐으로 반응하는가? 아니, 자 다시 들어갑니다. 실어갑니다. 이기도 합리적이다. 왜 진심으로 질투를 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원래 엠크나이트를 봅니다. 네. 모니터 왜냐면 이제 화요일 스웨버크 녹화인데 엠크나이트 얘기가 나올 때가 왕왕 있기 때문에 네.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날따라 좀 개진상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런 마음까지 안 올라와. 이거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살짝 젖은 상태인가? 좀 젖었어. 가랑비로. 어, 그래? 아 진짜예요. 모니터링 하는데 반대. 사실 언급하고 싶었지만 이제 욕 먹을까봐 언급하지 못했는데 가려운 데를 너무 이제 딱 이제 제가 긁어드렸죠. 딱 긁은 거지 이제. 가영이가 말이 많아졌네. 말이 많네. 형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충분히 잤다고 봅니다. 역시 외유 한 번씩 갔다 왔는데 당연히 늘 내 것이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옆에 다른 사람 한번 서 있으면 깜짝 놀라거든. 다들 찬바람 한 번씩 맞고 야 이지선 너도 똑바로 딱 한번 갔다 와. 야, 아 재밌네. 재밌어. 되었다. 지선이도 노빡 한번 갔다 오면 나 세 족씩 시켜주는 거 같아. 아 그게 되네. 알겠습니다. 우당통탕 쇠복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셨죠? 쇠복구의 음란토끼 하드레빗입니다. 최근 하드레빗이 쇠복구를 통해 맥주잔이 깨지고 7000 RPM 등 강하고 무시무시한 제품을 소개했는데요. 연말이면 판매량이 늘어나는 귀여운 제품의 대명사 독일 세티스파이어의 귀여운 프로펭귄이 연말을 맞이하여 귀여운 목도리와 모자를 쓴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귀엽지만 성능은 결코 귀엽지 않은 클리 흡입파이브인 프로펭귄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올 겨울에는 사랑하는 연인이나 아내에게 먹다가 남겨버리는 케이크 대신에 뜨거운 오르가즘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뜨겁고 큰 오르가즘도 선물이 가능하니 하드레빗으로 지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로운 절정을 책임지는 하드레빗은 검색창에 하드레빗을 검색하시거나 하드레빗.com으로 쉽게 오실 수 있으며 하드레빗 전문 MD와의 상담 후 구매를 추천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아 펭귄의 살짝 뭉그라서 너무 귀엽네.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거 그냥 인형이라고 해도 믿겠어 이거는. 에이. 그리고 탈모자 목도리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쓰다가 혹시 젖을까봐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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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자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플라스틱이요. 네. 그죠? 멘트 많이 좋아졌다. 네. 약간 실리콘 재질로 된 목도리라서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 웃기네. 야, 귀엽게 생겨가지고 오히려 두 개 사서 하나 쓰시다가 누가 들어오면은 그냥 휘저 오면 그냥 위 닌텐도 위인 줄 알겠어 그냥. 그치?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자 여러분 이런 제품도 하드레빗에 가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드릴게요. 하드레빗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박가영의 비덕 운동으로 네. 먼저 게임 소식부터 짧게 오늘 짚고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3일 부산 백스코에서 대한민국 게임 대상 열립니다. 네. 올해 한국 게임 중에 최고를 가리게 되는데 NC 소프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 씨. 야, 너 주식 있어? 아니, 너 안 들어갔는데. 넥슨 거 있어요? 넥슨 있어요. 넥슨. 넥슨은 게임도 게임이지만 전 게임을 안 하니까 오히려 그 창업주 20대 딸 두 명 계시더만. 아, 근데 예뻐요? 상속 받았거든. 상속 받자마자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됐어. 넥슨의 김전주 회장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상속을 일찍 받았습니다. 야. 따님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대. 22살, 20살. 아, 진짜 어리다. 아,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싫어, 난 별로. 아, 그래요? 아, 내가 싫어. 언니가 오창성이 깐 거네. 네, 내가 싫어, 내가 싫어. 2조 원인데 얼마나 미치면 제일 만날까? 와. 재산이 2조 원인데. 누가 눈에 들어올까?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이제 잘생김이 악으로 커버가 안 될 것 같아. 아 그런가? 나 아니 몰라. 내 우리 티모시 샬라메 여기 와서 술 한잔 따라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괜찮다. 2조면 네. 2조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분은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없지만 네. 우리가 만약에 그 돈이 생긴다면 그럴 수 있지. 솔직히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는 2조 원이나 재산이 있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궁금해. 좀 다 약간 지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재미없고 다 해봤고 나는 이거에 막 그 진짜 몇 천만 분의 1도 뭐 돈을 못 벌었는데도 돈 좀 버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약간 그러고 있어요. 그릇이 작은 그릇이 작은가 봐. 오히려 벌써부터 나는 약간 공허함이 느낄 때도 있거든. 아 진짜요? 워낙 그지였다 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다. 약간 그럴 때 있어.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재미가 없고 그냥 이제 같아. 물질적인 걸로는 내가 사고 싶은 건 다 샀어. 워낙 막 많이 비싼 걸 원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히 약간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 뭐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시기. 페라리 같은 거 하나 사세요. 그냥 페라리 같은 거. 아니야 난 또 차에는 또 그렇게까지 욕심이 그게 없어서 그게 또 의미가 없을 거야. 의미가 물질로 줄 수 있는 만족이 크지 않다는 거를 벌써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곁가지긴 한데 박강 아나운서의 코너에서 곁가지긴 한데 그럼 내가 뭔가 허락이 되는 게 하나만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이게 만약에 내가 돈으로 뭔가 살 수 있다 아니면 장원이 형이 만약에 공허함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는 내 인생에 지금 충족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뭐 하나만 내가 진짜 신이 이거 하나를 내가 나한테 허락을 해준다면 이거 하고 싶다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네. 사옥 얘기를 했는데 아, 사옥. 사옥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일단 이런 기회에 쓰고 싶진 않아요. 어? 왜? 또 다른 애들 월급 주려고 만드는 거잖아. 내 행복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책임감으로 얘기하던 거지 네. 이거는 지금 그걸 하고 싶진 않네. 어머니 나도 내 마음을 지금 알았어. 그건 책임감으로 말한 거였지 네. 진짜 내가 원하던 건 아니었네. 저는 그냥 큰 대지를 좀 사가지고 꾸며서 그 유기동물 키우는 거 하고 싶어요. 왜? 왜? 내가 말하려던 거 진짜. 둘이 사겨라. 진짜 진짜 이제 알았어. 너 젖은 거 알았어. 진짜 너무 박가영 씨 그 목에 있는 장미 있죠? 요거 머리에 돌 두르고 내가 유기됐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받아. 그래 가. 가연이 갔다 나갔다 오니까 달라졌네. 아니 근데 진짜로 근데 약간 소름이었던 게 제가 이거 말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됐어. 나 가연이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진짜 실망했다. 안 되냐? 뭘 그렇게 아니 근데 소름이어서 기분 나빴어. 왜 이렇게 엎치냐고. 알았어 좀 기다 조용해. 일단 미나한테 한번 의견 듣고 거기 약간 성사가 안 되면 아, 일지망이 일지망이 있어. 일지망이 있어. 그 말에 그 거짓말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탐지기. 아니
왜냐면은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되게 너 왜 눈물까지 날라 그래 지금? 아니 진짜 꿈이었는데 되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많아서 이걸 약간 되게 접어든 애매하게 할 바에는 그냥 접는 게 맞다라고 해서 약간 묻어든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동물 좋아하는 사람은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맞아 네. 맞아. 나는 갑자기 생각났다. 집을 이제 짓는데 겉에서 볼 때는 그냥 한 30평대 집인데 이 안으로 벙커같이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지구가 멸망해도 살 수 있는 지만 또 살겠다 그 와중에도 지만 살라고 와 거기 안에 형수 아들 들어갑니까? 아들은 들어가 창석이 넌 넣어줄게 그래서 거기서 약간 그 화성 간 영화처럼 마션처럼 거기서 이렇게 플랜트도 재배하고 먹을 수 있는 것들 하면서 아니 뭔가 그러면 좀 안심될 것 같아 나만의 비밀 장소 지구 종말에 대한 공포심이 좀 있어요? 아 그런 것도 뭐 지금 나 때는 안 올 것 같긴 한데 아 아들은 그런 공포가 좀 있고 이제 미국에서 그런 허리케인 같은 거 왔을 때 집에 그런 거 잘 마련한 사람들은 또 잘 살아남더라고. 근데 이거를 내 친구도 얘기하더라고. 근데 걔도 애기가 있거든. 애기가 있다 보니까 내가 나는 그냥 살다 가면 되는데 내 애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데 우리 애들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공기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아가지고. 고통스럽게 살다 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더라고. 그렇죠.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우리 아들한테는 아, 애 낳지 말라고 진짜 말하고 싶을 정도고. 저의 꿈은 비슷해요. 태백에 땅을 좀 사가지고. 강원도 태백에. 네, 그래서 마을을 만든 다음에 한 200m, 300m는 떨어져 살아야 돼. 저기에 시댁. 여기에 우리 엄마 아빠 저기에 우리 집 우리 언니 이런 식으로 마을 공동체에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네. 근데 조금 떨어져 있어요. 집성촌 자꾸 뭔가 커튼도 어둡게 치고 아 약간 좀 외부와의 단절된 시간이 편하네. 좀 혼자 있고 싶고 뭐 그런 일들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 그건 봤을 때 그냥 그 부부관계 때문인 것 같아. 그런 건가? 결혼 잘하셔야 됩니다. 그냥 정말 사람의 인생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요. 내가 어떻게 뻥끝까지 필요 없고 그냥 정민현이랑 좀 떨어져 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보통 이제 자제 그 건강이나 자연 환경 걱정하면 태양광이나 친환경 에너지 도입할 생각하는데 다 망했어 일단. 뻥커로 내가 안전한 것만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그런 거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좋죠. 창석 씨는요? 저는 이제 미혼이니까 형도 내 얘기 들어보면 이쪽으로 오고 싶을 거예요. 갈 수도 있어요. 아 좋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어느 정도의 돈은 충분히 쓸 만큼 있어요. 저는 이제 법인 사장 중에 가장 멋있는 사람은 이제 부영 회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 상장 안 했어요. 전부 지 돈이야. 부영 전부 지 돈. 세금을 엄청 낼 텐데. 됐지? 세금 엄청 내야 되는데 지분을 98%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살아있는 상속 아직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사가 나왔어. 장남에게만 2%가 있대요. 2%. 와.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고 상장 안 했으니까 주주 얘기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될 거야 다. 법인까지 다 될 겁니다. 이러한 삶에서 전 세계 일주일씩 현지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여자들과 1년 내내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여행만 다니니까? 아니죠. 다 포함돼 있죠. 아, 풀패키지로. 예. 그러면 이제 가이드 누구 데리고 올 필요 없이 현지 언어를 너무 잘하니까 여긴 이거고 이거 얘기하고 손잡고 다니고 연인처럼 해줄 수 있어요. 그 여행 경비를 다 대줄 테니 너는 나한테 그 외국어를 가르쳐주고 안내를 좀 에스코트 해달라 그러면은 네. 서로 조건이 맞는 여성분이 계실 수 있지. 아 그럼요. 그 일주일에 저는 이제 그 여행 체류비나 이런 거 다 내고 1억씩 드리고. 아, 여행이 있구나. 영어 잘하니? 아니 못해요. 왜요? 잘하면 왜? 저 남편이랑 세계 여행하는 게 꿈이긴 해. 은퇴하고 지금 가는 게 딱 좋아. 왜요? 왜냐면 저도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인생에서 1, 2년 잠깐 내 인생 스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셋이서 나가서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모았던 돈 그냥 전세 집 주고서 그 돈 갖다 쓰면서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M장형한테 사정하면 되니까 방송 다시 돌려달라고. 근데 지금 이제 좀 일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늘어나니까 못해. 지금 딱 너 정도를 잃었고 인지 존나 정성으로 굉장히 지금이 딱 적기야 내가 볼 때. 아니 왜냐면 지금 몇 개 하는 거는 돌아와서 메울 수가 있어요. 나 성우니까 가만히 좀 있어.
아니 나는 지금 본업이 성우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너가 세계여행을 계획한다면 나이 들어서 가면 그 젊을 때 그 경험 못 하잖아. 지금이 적기고 너가 가면 미나 씨도 올 수 있고. 어 지금 가는 게 좋아. 잠깐만. 나 지금 약간 빡치니까. 아니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더 이상 말 붙이지 말고. 왜냐면 그 타이밍 놓치니까 못 가게 되더라고. 아니 근데 그건 있지. 아직 우린 젊긴 하니까 좀 젊었을 때 가는 게 좋긴 한 것 같아. 아 근데 가고 싶은데 이게. 나는 돈이 생기면 노동에서 좀 벗어나고 싶긴 해요. 와. 이 돈에 대해서 좀 걱정을 안 하고 싶어. 근데 이 돈을 안 번다는 건 결국에는 늙어서 쓸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열심히 달리는 거잖아 사실. 그 불안감이지. 네, 불안감. 지금 내가 풍족해도 이 풍족함이 언제까지 갈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일을 안 하면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잘 없어.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 외부 방송 안 해도 되거든. 그냥 M장 기획이랑 내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외부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냥 현실 감각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 안에 좀 매몰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내가 운영하는 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도 해봐야 출연자로서의 감각도 잃지 않고 맞아, 맞아. 그런 약간 돈을 떠나서 다른 이유들이 꼭 생기더라고. 가영 씨는 그러면 나 따라쟁이 하지 말고 뭐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뭐 게임사 게임 캐릭터 인수하려고 했더니 게임사 인수해가지고 그냥 제가 원하는 게임 만드는 거? 뭐 요런 거? 그러면 또 게임이 재미없어질 것이다. 아 그런가? 네가 모든 걸 다 핸들링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게 무슨 재미야? 일이야 일.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나가 봤을 때 재미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아, 코너가 좋네요. 가영 준비 잘 해왔네. 코너가 너무 좋다. 아 좋다. 코너였어. 가영 씨 코너 마무리해. 가영 씨가 코너 준비를 되게 성실하게 해가지고 부럽다. 아주 알차게 코너가 좀 꾸며진 것 같습니다. 박가영의 비덕 운동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궁금해. 페이커나 이런 분들이랑 PC방 같이 가기 이런 거. 인용이야 뭐야. 아니 인터넷에서 지난주가 봤는데 두 가지가 앙케이트가 올라왔습니다. 카리나랑 1대1로 데이트하기 하루 그리고 페이커랑 하루 종일 PC방에서 놀기. 14만 명이 참석했는데 참여했는데 5대5가 나왔어. 5대5래요? 진짜요? 아, 나 당연히 페이커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5대5가 나온 거야. 난 이제 페이커의 위상은 알고 있지만 페이커랑 PC방 둘이 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생각해서 난 무조건 카리나인데 5대5 14만 명이 참여했는데 50대50이 나왔습니다. 와. 아, 너무 떨려서 근데 마우스 클릭 못할 것 같은데. 그 정도야? 이런 느낌인 거지. 난 그렇게 간절하게 만나고 싶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이 없어? 미나 말고는 없는데. 마이크 하나 더 놔. 그냥 여기다가. 그래 여기 하나 더 놔요. 뭘 하나 더 놔. 사람 거, 빼고 그러면 되지. 아니 그 옆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하면 아니야, 되잖아. 아니야 나 넣기 되게 좋아. 실제로 어쨌든 14만 명이 참여한 페이커 카리나 이게 엄청난 얘기였고 프랑스 현지 예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 가지고